혈액 순환에 좋은 다른 운동이나 뭐 걷기나 달리기나 그런 거로는 원래 인체가 유전적 구조상으로 이렇게 순환이 안 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원리는 매우 쉬운데 옛날에 전부 다 맨발로 다녔고 콘크리트도 없고 대부분 바닥에 자갈이나 이렇게 움푹 파인 데를 그냥 기본적으로 걸으면서 일상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인체가 이런 속에 이런 모양에를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게 돼 있었는데 현대인들은 신발도 딱딱한 신발도 팽팽한 딱딱한 데다가 대부분 아스팔트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예, 아무리 일반적으로 열심히 이제 걸어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요. 뭐 서양에서 말하는 혈액순환이 되는 방법은 그 연속에서 쉬지 않고 엄청난 빠른 걸음으로 맨바닥을요 운동화를 신고 막 노력해서 땀이 날 정도까지 이렇게 걸어야만 순환이 되는데 그보다 이게 훨씬 더 순환이 잘 되는 방식인데 그냥 요령은 쉽습니다. 그냥 이 발바닥이 닿는 부위가 변경만 되게 계속 내가 움직여주는 게 원칙입니다. 움직여서 그냥 적당한 이제 뭐 빠른 걸음이면 좋고요. 그냥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예 밟아서 연속해서 30분을 이렇게 밟고 있으면요. 네. 뭐 이 6개를 다 있어서 움직이기가 매우 괜찮은 거고 뭐 좀 이게 6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한 두세 개, 네 개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는 방법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 보시면요. 닿는 부위가 처음에는 별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30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이게 밟아보시면은 발에서만 반응이 먼저 있고요. 그 다음에 계속 밟고 있으면 속에서 움직이면서 계속 이렇게 밟고 있으면요. 이 혈액이 도는 느낌이 발등으로 올라가고 발목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 허리나 해서 몸머리 전체까지 이 열이 강하게 이렇게 어떤 다른 어떤 운동보다 연속해서 30분 밟으면은 매우 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예,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저는 예를 들어서 몸이 막 엄청 좋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정도의 강도를 굴려도 하나도 안 아픈데 처음에는 이게 매우 아픕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다가 수건을 보통 한 두 겹, 세 겹, 뭐 힘든 사람은 네 겹을 깔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밟으셔야 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이런 자갈처럼 된 제가 보통 쓰는 거는 강도가 있는 거를 저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부드러운 플라스틱이나 이런 종류가 있으면요. 처음에는 맨발로 밟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반응이 없어요. 그럼 또 2단계, 3단계 더 딱딱한 걸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발 지압판의 가장 큰 기준은 이렇게 자갈 모양이어야 되면서 예, 반대로 내가 아프면은 수건을 깔고 하다가 저는 맨발로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진짜 좋아지면은 이렇게 굴려도 예, 전혀 안 아프게 예, 감체가 돼서 찐다든지 이것도 가능할 정도의 이게 예, 하고 있으면은 매우 혈액순환에 매우 좋은 확실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뭐 순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나 순환장애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순환 질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혈액 순환을 해서 예방 차원이라면요 꼭 아침에 30분, 저녁에 30분 한 번 밟을 때 무조건 연속해서 30분을 밟으시고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10분하고 합해 가지고 한 시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연속해서 30분을 밟았을 때에 내 몸에서 전체적으로 열감이 오르는 느낌이 들 때까지 이렇게 연속해서 꼭 밟으시고요. 그걸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루에 한 번만 하더라도 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네, 두 번을 해서 30분씩 오전에 한 번, 저녁에 갔다 와서 피로를 풀 겸해서 하면은 예,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이제 그 다음으로 혈액순환 다음에 좋은 점은 지금 발에는 보면요. 발바닥에는 특히 장도 있고 폐기관지나 여기 폐기관지, 그 다음에 뒤꿈치는 생식선, 중간에는 장, 신장, 간, 뭐 이런 장구들이 다 안에 존재해요.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반사고요법이라고 해서 이걸 밟다 보면 많이 아픈 부위가 생겨요. 특이하게. 그럼 그 부분을 원래는 반사고를 자극하면은 그 부위에 뭐가 내가 예를 들어서
간에 문제가 생기면 간에 뭐가 쌓여요. 그러면은 발에 있는 간 자리를 열심히 만지면은 간이 좋아져요. 순환이 되면서. 그게 반사고요법인데,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하고 있으면 당연히 특히 소화도 잘 되고, 장이나 신장이나 생식기나 폐기관지나 이 발바닥에 있는 장부들은 같이, 좋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일석이조죠. 혈액순환도 되고, 그 다음에, 반사구요법으로 해가지고요. 특히 소화도 매우 잘 됩니다.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도 매우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다이어트도 밟고 계시면요. 일상적인 때는 안 되는데, 이 발지압을 열심히 밟아보시면요. 혈액순환이 되면서, 1, 2kg 똑같이 먹고 있는데도, 제가 이전에도 누가 다이어트가 많이 되어서 소문이 나서 이거를 많이 누가 소개를 해준 경우가 있는데, 열심히 한 달을 밟아봐도 좀 그 살을 태우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카페에 뭐 이렇게 하늘건강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. 네. 도움이 되시면 합니다. 예,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요. 좋아요, 구독하기를 클릭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.